보통 우리가 2시간 정도 시간 갖고 진행을 하는데 발표하는 데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강사님 발표를 듣고 나머지 시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50분 정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계천에서 그 책의 세계 책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민호 선생님께서 이미 그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오는 길이라서 오늘 그 행사 참여자가 양쪽으로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은 맨 처음에 강사님의 발표를 듣고 10분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토론 시간에는 뭐 강사는 자기소개를 하고서 좀 서로를 인지한 상태에서 토론하면은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 유민로 평론가님의 그,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의 그 날개에 들어있는 것처럼, 2010년도에 그 창작과 비평에서 그 신인 평론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치면은 제가 그 무렵에 유민호 작가를, 저 평론가를 저 부산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불과 7년이 채 안 된 사이에 아주 육중한 책 두 권을 갖다가 지금 써낸 상태니까 엄청난 생산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과 활이라고 하는 그 문부실 발행인 낳고 있는 잡지죠. 거기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오늘의 문예비평 이거 부산 해조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잡지죠. 그렇지만 전국 배포는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예비평에서 역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최근에 교토대 인문화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갈무리하고는 이제 첫 번째 인연인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핵심적이고도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로 강의를 환영을 하면서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주세요. 준비를 해온 그 한 20, 30장 정도를 준비해왔는데 아마 강의 비슷하게 하고 또 질문이 있거나 토론하는 시간에 또 좀 더 설명이 가능하면 또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제가 전화 제 이 책이나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간단하다면 간단해버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말씀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 책에 여러 텍스트들이 들어있는데 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또 조정하고 또 인용하는 대상들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안 보신다 하더라도 책의 전반적인 뉘앙스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짐작하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부분에 이미지 한 장을 먼저 인용을 했는데 이 이미지 또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분석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이 책의 한 부분에 이제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 7월 달에 예, 있었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4.16 세월호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한 가지 이미지였고, 제가 보았던 이미지들 중에 세월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과 관련되어 있었을 때, 이 이미지가 꽤나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생각하는 보고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좀 쓰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책에 넣는 대목도 들어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이미지에 그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 이 이미지가 현실을 다룬다, 현실을 재현했다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현실의 사건, 예를 들면 4.16 세월호라는 그 상황을 포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현, 비재현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분명히 생산하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미지를 제일 먼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저 검은, 메뉴에 있는 저 검은소를 여러모로 사격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 부분은 지금 쏘나드 것처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 검은손인데 보이지 않는 손. 그럼 그 손이 주권 대리자로서의 꼭두 인형처럼 그려져 있는 박근혜 씨의 손목을 이렇게 매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 박근혜의 손 밑에는 다시 또 세월호의 그 상황이 세월호가 이렇게 손에 철사로 이렇게 묶여서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로마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말의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저 문장이 많은 경우에 앞으로 뒤에 전개될 뒤에 넘어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한 문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주권 대리로서의 박근혜는 통치하는 자이지 군림하는 자는 아닌 것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엄밀하게 개념을 규정했는지 아마 비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의미를 발굴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따르자면 일단 저 검은 손은 통치하는 손이 아니고 군림하는 손의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통 주권 대리로서의 박근혜가 어떤 통치의 형태를 갖는 것이고 또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저 배라고 봤을 때 저 배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삶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비유적이거나 혹은 상징적인 것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번에서 나온 지존과 지강이라는 저 단어는 일본 정치학자 마리아 마사오의 키워드입니다. 마리아 마사오는 다 아마 아시다시피 한국에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하고 40년간 했었던 그 미안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전통과 이단이라는 프로젝트이고 그 전통과 이단이라는 프로젝트가 미완으로 끝났는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적인 한 부분이 저 지존과 지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에도 정치사에서의 천황가와 무가의 구분을 하면서 천황가를 통치하지 않는 분립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지존의 한 형태, 존엄의 한 형태, 군의 한 형태로 표현했던 단어가 지존이고 지강은 무가에 의한 직접적 통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바로 옆에 사진, 옆에 이미지와 결착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치의 한, 내적 통치의 한 형태가 통치하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힘과 그 통치의 정당성에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통치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 힘이 존재한다라는 가설 속에서는 지존, 지강, 분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 단어까지도, 이 문장까지도 한 문구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치,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 이미지를 다른 문맥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인용이 칼 슈미트라서 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호소가론스의 리바이드는 이 책 속에 간접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간접 권력이 말 그대로 군림과 동치의 분할 그리고 지존과 지강의 분할 이런 것들을 통하는 간접성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띠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보호능력 없는 채로 복종을 요구하고 정치의 위험을 몸소 받지 않고서 명령권을 가지며 책임을 다른 기관에 강요하면서 그 기관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간접권력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이미지하고도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나타나고 뭐 지금 현재에서도 이렇게 그 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우리가 책임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런 거지만, 통치의 보완적인 문제로서의 간접성,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파슈미트 의원님께서 이런 간접 권력을 파괴한 건 대통령의 주권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 주권이 귀속되는 것은 이 개인입니다. 총통이 되는 것이요. 총통법을 보호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간접 권력에 대해서 적대적 구도를 띠는 것이 주권이고 주권자이죠. 아까 그 이미지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지금 책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페이스북에서 제일 처음 보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광장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광장에 간 게, 전 부산 사람,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광장을 직접 본 건 아닌데, 이 이미지가 최초의 민성훈이라는 디자이너가 이제 이걸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들었는데, 위에가 저 첫,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 사진, 아시다시피 그 타임지의 표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패러디이죠. 패러디를 한 게 민성훈 작가고, 요 두 번째 이재용 그 삼성 사장이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이제 노순득 작가에 의해서 다시 패러디 된 겁니다. 패러디는, 아간벤 같은 사람이 말하는 패러디는, 그러니까 존재의 연속성 같은 것들을 절단하는 어떤 순간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반화되어 있는 혹은 통념화되어 있는 인식의 경로 의존을 파괴하는 부분으로서의 패러디. 패러디는 그런 문맥에서 어떤 정치적 힘을 갖는 것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이고, 독재자의 딸의 샤먼이고, 독재자의 딸의 샤먼의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미지 제일 처음 보셨던 그 이 이미지처럼 군림과 통치의 문제, 지존과 지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리된, 그런 권력 분리된 현장으로서의 신정정치적 체제,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쪽 왼쪽에 있는 이재용, 이쪽 부분도 오래된 말이지만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되 사실 움직이고 활동하는 부분에 근원적 분위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힘으로서의 이재용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앞부분에 이미지를 많이 배치해 놓은 것은 전반적인 그 분위기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뒷부분에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까다롭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직 계속해서 이미지가 더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도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도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사를 기독교에 기생해서 기독교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독교의 대리발전 같은 형태의 문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직접성, 간접성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안대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책 속에 들어있고 또 책을 관장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자본주의라는 종교의 네 번째 특성은 그것의 신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점, 그 신이 지은 죄의 정점에서 비로소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점. 아주 옛날입니다. 1921년도 그리고 여기서 자본주의란 종교, 자본주의를 종교의 형식으로 보는데, 그 자본주의의 신은 항상 숨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뒷부분의 문장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지은 죄의 정점에서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짧은, 앱으로 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메모입니다. 이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이 글 자체는. 이제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바이오엔나미님에게 자본주의가 종교적 형식을 띠고 있고 그 종교의 신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은 신 자체, 바이오엔나미님에게 죄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항구적인 죄의 부가, 항구적인 죄와 빚의 부가 형태라고 엔나미님이 그랬었거든요. 항구적으로 죄를 지게 하고 항구적으로 빚을 지게 한다. 이게 벤야민의 생각입니다. 근데 독일어의 슈트는 피지라는 뜻도 있고 죄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죄와 빚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이제 항구적인 죄의 빚의 부과 체제에
내가 자본주의다. 이게 벤야민의 요 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에서 죄를 한 구조로 짓게 하고 자본주의의 신조차도 죄의 행반에 말려들게 한다. 이게 벤야민의 문장 원인 그대로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된 신의 극한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 전문맥 속에서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신의 제일 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숨겨져 있는 신이 계시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이윤율이 올라가다가 개인적으로 저하되는 큰 문맥에서 오게 되는 공항일 수도 있고, 애들은 다른 방식에서의 공항, 다른 의미로 재정의된 공항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지되는 공항. 그렇죠. 어떤 순환 법칙이나 일반 법칙 자체가 정지되는 어떤 정치적 사건성 속에서도 공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자본주의를 죄와 빚을 항구적으로 구하는 체제로 봤을 때, 그것이 중단되는 시기, 중단되는 시공간에 자본주의의 시기가 드러난다. 이런 식의 문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한 가지 이미지인데, 이제 앞에 나왔던 이 이미지를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 근원적인 힘을 갖고,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은 힘의 가치적 무게가 이렇게 성립되는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데, 일단은 그 왼쪽에 이재용이 이렇게 그림 그려, 이재용이 이렇게 어떤 부동의 원공자로서, 군의 근거로서, 통치 군의 근거로서, 군림하고 있다면 이 군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요틴은 아시다시피 로베스피에르의 문맥이 담겨져 있고 그건 독재의 문맥이고 또 동시에 공포의 문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남준 선생이 그리는 짧은 만평인데 바로 이 만평의 이미지 글자를 한번 띄워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용, 관절, 손해배상, 안전중용, 체감서시 등 이미 여러 명의 노동자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법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손해배상이라는 사형과도 같은 대체 판결로 억압하는 대한민국, 삼중자동차 47억 철도 노조 152억 청구, 방업 이후 사업장마다 가해자는 죽음을 단도돼. 보시면 단도돼 칼날이 만짜리 집회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면 간단한 것지만 또 생각을 영문으로 하자면 또 생각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도단한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화폐, 저 칼날이 사실은 왕의 목을 치는 것이기도 했었고, 죄인의 목을 치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을 치는 칼날이 화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말을 만들기를 화폐 칼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책 속에 들어있는 문장을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문장의 스타일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일단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그 화폐 칼날의 기호팀 이런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호팀이 이제 공포와 공포정 혹은 독재정 이런 문맥을 동시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면서 이제 또 올렸던 것은 이제 마스에게 화폐 권력, 화폐의 주권이 현실적 신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표현됐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신별에게는 세계의 세속화된 신이라는 말로 그 사람 동행 철학이라는 책 속에서 화폐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화폐의 권능과 신적 권능을 등가로 묻는 그런 이미지, 그런 개념어들이죠. 이제 우리 저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단체 행동권 대 손해배상 청구권 법과 법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단체 행동권도 그렇고 파업권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법 대 법의 충돌과 대결을 이제 앞에 보셨던 그 이재용으로 대표된 그 이미지처럼 자본의 축적 공식이 사실은 그런 법과 법의 충돌을 관리하고 조정한다는 것이죠. 축적의 형태가 그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고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것을 잘 조정하고 관장하고 또 예를 들면 법과 법의 충돌을 발생시키고 이런 문맥에서 정치적 권한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축적의 권한들이 작동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문맥에서 이런 조정과 심판과 결단하는 최고위의 법의 형태가 저 화폐 칼날의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이게 숨은 바로 이에서 숨은 신 G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G 프라임은 게트이고 이윤이고요. 이윤의 프라임도 그 이녀같이를 뜻하는데 뒷부분에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이제 그 투하된 가치와 이녀가치가 이제 순환하는 그 자본의 일반 공식을 설명할 때 성부와 성자의 그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쓴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맥을 또 앞부분 먼저 땡겨와서 일단 숨은 신 G 프라임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저 화폐 칼날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렇게 법대 법의 충돌 상태를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법의 최상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권능을 가진 것으로 표현됐다 그렇게 사고를 한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제 이 대목에서의 정치적 주권자를 통치의 꼭두로 삼고 그리고 실질적인 권위의 형태가 이재용의 저 부분인 거죠. 저 가면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숨어 있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씨하고 그 위에 최순실, 그 다음에 이재용까지 모두 가면을 이렇게 두개월까지 쓰고 있는 것은 통치의 형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뒷부분에서는 통치기밀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통치가 직접성이 아닌 간접성의 형태로 이렇게 숨겨져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뒤에 잠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 의미는 그런 문맥에서도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둘의 관계, 지존과 지강의 이 관계를 그 관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갈라리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목은 문장인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이렇게 그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와 그 이제 그 기호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 앞부분 나왔지만 규제 완화 기호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그 규제 완화 기호틴 치면은 그 홈페이지 앞에 이제 큰 기호틴이 나와 있고 그 기호틴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는 게 전부 이제 경제 규제들입니다. 경제 규제들을 이제 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그 정부 부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면제 조항이 이게 위헌적이다. 라고 감사원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감사원 법을 향해가지고 혁명적 조치를 큰 따옴표는 박근혜의 말입니다. 혁명적 조치를 통해서 저 위헌 조항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은 이꼴이라고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의 샤먼의 후원자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그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이재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용은 당연히 자본이라 해야 될까요? 자본가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므로 자본심의 대리자라 해야 할까요? 자본심의 소멸을 띈 자라 해야 할까요? 이러므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과 독재자 이율일체라는 단어도 썼는데 대통령의 위격과 이재용의 위격이 한 몸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맥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못하니까 특별히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감사원의 법을 윤회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하면서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말을 했었습니다.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 이 말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인데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의 예언자다 라는 문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 라는 말과 혁명적 조치 이런 것과는 박근혜의 주권자 꼭두의 그 말은, 예를 들면, 마세, 이 모세 이꼴 예언자, 이꼴 축적하라는 명령과 서로 먼 거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는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통치의 행위가 일어나는 논리,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성스러움의 형태, 신성성의 형태, 신적인 것의 형태, 이런 것들과 접속되는 지점이 있다. 그거를 좀 더 낯설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썼던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목인데요. 이때 지금 요 대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위헌 우려 때문에 삭제된 법조항을 다시 법에 넣으라 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는 초군법 특임 발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이 실렸던 기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사원법을 응하는 혁명적 조치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이성훈이라는 이 기자가 있었던 이 문장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위헌 우려 때문에 삭제된 법조항을 다시 법에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바깥에 있었던 것을 법 안에 다시 삽입하라 이런 문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법 밖에서 위헌 우려 때문에 제외됐던 법 밖의 법을 법 안에 다시 삽입하는 순간 기존의 법의 안과 밖의 경계가 사실 많이 변화가 됩니다. 칼 슈미트의 주권자라는 사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비상사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주권자라는 그 말은 사실 기존의 법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법이 삶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법의 안과 법 바깥 이 경계를 매번 주권자는 재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와야 되는 거지. 재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힘으로 치자면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그 독재의 형태가 그냥 역사적 경험 속에서의 한국의 독재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문제적이지만 독재라는 것이 힘의 형태로서 갖는 뭐랄까 어떤 강력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더 많이 농구되어야 하고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데 독재라는 것이 갖는 이 현장의 법이 아주 악독하고 권력의 형태에 이바지하는 법의 형태라면 법의 경제 설정이라면 그 경제 설정은 매번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의 경계를 매번 재설정할 수 있는 힘이 독재적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재를 어떻게 사고할까?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이런 개념도 여러모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맥이 이런 문맥에서 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앞부분에 있었던 그 화폐 칼날, 그 기호티에 떨어지고 있는 그 화폐 칼날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성성의 문제랄까요? 신의 문제랄까요? 이런 거하고 연결시켰던 문장인데 지금 인용 뒤에 표시가 안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칼 마크스가 경제학 철학 수고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아테네 티몬이라는 그 희곡을 인용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셰익스피어의 문장입니다. 물론 이 셰익스피어는 칼 마크스의 그 노트에 들어있는 인용된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예를 들면 금 기준하고 반짝거리는 순금 아닌 신들이여 이만큼 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초한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네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그렇다네 이 황소의 노예는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네 성스러운 끈을 성스러운 끈 밑에다 밑줄을 끊어놨습니다. 성스러운 끈은 막스는 보편적 두쟁이 이런 말로 이제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끈이라는 게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힘을 또 화폐가 사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상품의 가치도 다 다르고 다양한 것들인데 화폐는 아주 일률적으로 일반적 금감물 형태로서 묶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분리시킬 수도 있죠.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축복을 내 눈둥변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고 도둑을 영감스러운 자리에 앉힌다네 그들은 영혼이 생기바다라고 온화한 사랑을 받은 청혼자 여신 디아나의 순결한 무릎 위에 놓여있는 거룩한 백설을 녹여버리는 노란빛의 구원자 눈에 보이는 신 그들은 불가능한 애들을 친숙한 일로 만들고 억지로 입맞추게 하지 그들은 온갖 말로 이야기하지 온갖 목적에 대하여 오 그대 마음의 시금석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썼던 문장을 마스가 인용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서문에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온갖 말로 말한다 온갖 목적에 대해 이런 말은 화폐의 신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말로 말한다. 온갖 목적에 대해서 이 말은 온갖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삶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로 말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일반 언어 같은 것이죠. 어디에도 통하는 말인 것이고
삶의 다양한 형태들을 목적과 수단이라는 법적 도시로, 목적과 수단이라는 폭력적 도시로, 목적과 수단이 폭력의 원형상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그 폭력 비판을 위하여 썼던 벤야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적의 의미가 그리고 온갖 말이라는 온갖 어디서도 언제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일반화된 말로 또 모든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목적과 수단의 형태가 형태를 일반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부분은 마음의식 음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내면을 각 개인의 내면을 화폐화하는 화폐 정신에 사람들의 살과 피와 심장이 접촉되고 일체화되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1500년대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장 또 칼 마르크스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경제학 수고의 제3노트 이후에 제4노트에 확률이 높다고 조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이거는 조성환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리고 2013년도 봄에 이걸 처음 읽었습니다. 이걸 읽고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칼 마르크스의 청년기적 제작들을 여러모로 확인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문장이고 여기에 칼 마르크스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매개자라 할 때 저는 이제 화폐라고 읽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모로 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엄밀하게 개념을 규정하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바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본래 일 신 앞에서 인간을 위한 신, 인간에 대한 인간을 대표한다. 여기서 1번, 2번은 어느 정도는 확정적으로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 앞에 인간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가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 신 앞에서의 인간이죠. 인간을 위한 신, 아시다시피 인간을 대속하는 신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3번 인간에 대한 인간을 대표한다 이 말은 여러모로 복잡한 문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장 구조상으로는 3번이 요 3번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폐는 원래 개념상 이름을 표현한다. 사적 소유를 위한 사적 소유 1, 2, 사적 소유를 위한 사회 3, 사회를 위한 사적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1, 2, 3이 밑에 1, 2, 3하고 연결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 그리스도의 1번, 2번의 의미는 엄밀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3번 인간에 대한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의미의 문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인간을 대표한다는 말을 이 프레젠테이션 맨 끝에 한 페이지를 문장을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건 꼭 이 강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질문하거나 아니면 토론할 때도 그 대목을 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소유를 위한 사적 소유 이런 말도 어려운 말 같은데요. 사적 소유 사적 소유를 위한 사적 소유 이 동호 방법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화국 내부에서 또 다른 공화국이 탄생하는 것은 공화국의 실권자들한테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서 내가 정부를 만들었다.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원짜리 화폐가 돌아다니는 우리의 화폐 경제권 속에서 위조지폐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화폐 경제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에서 또 다른 신을 공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맥에서 하나의 사적 소유가 다른 어떤 여러 영토에 의해 가지고 파기되거나 부결되지 않아야만 하는 그걸 그 사적 소유의 일반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소유를 뜻하는 단어이지 않는가 생각해 본 것이고 사적 소유를 위한 사회는 바로 이런 일반화된 사적 소유의 체제를 연장하고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삶의 관계 체제를 정립하는 그런 문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위한 사적 소유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문맥에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노예 상태를 절정에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문맥에서의 사적 소유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칼 마르크스의 문장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 화폐, 신 이런 문장들이 들어있는 부분은 저한테는
여러모로 뭐 칼 마르크스의 글들로 이렇게 접속해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줬던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그리스도는 외화된 신이고 외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신은 그리스도를 대표, 이렇게 외화된 신을 대표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한에서 더 많은 가치를 갖는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외화되고 사적 소유화된 그런 자본주의적 체제 속에서의 이용공정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조차도 자신의 성장인 아들인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대표를 따를 때만이 신조차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그런 신을 그리스도를 봉행해야만 더 많은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나온 것처럼 화폐도 그렇다. 화폐도 바로 이렇게 외화된 그리스도의 일반화된 힘을 대표하는 것을 따를 때만이 화폐도 절대적 축적의 권한을 얻어서 화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폐의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물건들을 다 화폐는 척도, 화폐라는 척도에 의해서 모든 물건들이 소유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소유화 체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맥에서 사실 그 속성은 단 신적입니다.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보편성의, 보편적 힘을 표현하는 기호도이고, 신 자체도 바로 그런 문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겠지만, 그리스도, 외화된 신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신, 그리고 인간, 화폐, 외화된 그리스도의 신성 속에서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는 신도 축적을 하는 존재입니다. 신도 축적을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말은 앞부분에 이재용,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의 샤먼의 구원자라고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본질을 표현하는 기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선생님 번역하셨던 부분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하는 대목인데요. 아까 전에 왜 그 교팀 화폐 칼날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법대법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을 뚫고 나가는 힘이랄까요?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는 개발자가 사태를 결정짓는다. 개발자는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고 있는 모든 낡은 사회에서 사파 역할을 한다. 개발자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잠재력이다. 막스의 자본론에서 인용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힘입니다. 힘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저 독일과 갖는 이런 뉘앙스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리발 같은 사람은 저 개발자의 여러 의미들, 예를 들면 힘, 권력, 권위, 폭력, 폭력의 정당성을 근거 짓는 권위라는 뜻도 됩니다. 개발트의 의미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여러모로 재활용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일단 개발트는 바로 이렇게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 결정 짓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가지 혹은 공통의 지방을 갖고 있는 두 힘 사이의 충돌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그 공통의 지방으로 환원되지 않는 초과적 힘에 의해서 그 사태는 결정난다 라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예를 들면 촛불 문제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기존의 정치판, 기존에 합의되고 정형화되었고 또 규율화되어 있었던 기존의 역관계, 정치적 힘관계에 어디로도 환원되지 않는 힘의 성분을 분명히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충돌하는 힘과 힘의 결정자로서, 결단적 힘으로서, 혹은 주권적 힘으로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고, 삼파라는 말도, 삼파도 사실은 결정의 개념으로 읽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삼파도 기존의 낡은 구체제를 삼파라는 저 개념 자체를 제가 읽기에 삼파라는 개념은 기존의 낡은 체제가 기존 낡았기 때문에 낡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체제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형태가 맹아로서 싹이 트고 있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발굴해내는 순간 그 체제는 부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맥으로 읽었을 때 저 삼파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이제 산모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조산사 하지 않습니까?
그 3파의 개념이 개발트의 개념과 연결되고, 그래서 3파 개발트, 빈금을 쳐가지고 개발트 3파, 3파 개발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같이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써놨던 게 공통지반으로 두 권리, 두 권력의 공통지반으로 통역이 불가능한 부분, 개발트의 환원 불가능한 부분이자 가장 추가적인 부분으로서 3파 개발트 이런 문장, 이런 키워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 전반부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 전반부에 인용했었던 저 이미지 바로 옆에 그 리바이건의 그 소표지를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단히 피하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는 없죠. 근데 오른쪽에 거는 왼쪽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주권자를 표현했었던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설명한 것은 중대역 문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성속 양권이라고 홉스는 리바이너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들고 있는 칼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목자들이 짚는 그 목장 지팡이 성쪽이 성스러움이 왼쪽 오른쪽이라면은 이제 실질적인 힘의 형태 통시의 힘의 형태는 이제 칼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밑에 도시 그 다섯 개의 이렇게 이미지들이 왼쪽에 다섯 개 오른쪽에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모두 이제 통치의 형태이고 오른쪽은 성 교회 이런 쪽의 형태입니다. 이거 이반은 부재 중에 하나가 교회 국가의 정치 형태니까 교회 국가 교회와 국가 예를 들면 성과 소 그 양권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자로서의 이바이어던 이런 개념을 메뉴에 지금 라틴어로 쭉 써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에 이 그림의 메뉴에 있었던 그 저 문장들은 욕기의 41장이고 지상군 권력에는 이것과 기록자가 없나니 이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수한 소유로 합성된 거인이 오른손에 칼, 왼손에 목장을 쥐고 평화로운 그림을 위해서 수호하고 있다. 다섯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성소를 상징하는 칼 밑에는 성체, 왕관, 대포, 소총, 창, 깃발, 그다음 제일 아래는 전장이 그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교회, 주교장, 그리고 주교관, 그러니까 왕관의 주교관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체의 교회가 대응되는 것처럼 대응이 되는 것이고 반장, 개념부분과 상단논부가 딜레마 자형, 맨 마지막으로는 공회의가 묘사됩니다. 이 사파는 성속 양권이 가지는 전형적인 권력수단과 투쟁수단을 묘사한 것이다. 정치투쟁이 가져오는 적과 동지의 대치는 불가피하며 부단하게 인당 활동에 전염력을 끌어넣어 성속의 각각의 특유한 무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인간 활동의 전능력을 끌어넣어 이런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분의 이 리바이런의 이미지가 인간 활동의 전능력,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왜 섹스피어, 마스가 인용한 섹스피어 속에 왜 마음의 시금석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의 전 시기 혹은 전 시간을 통치 형태, 성속 양권에서 지배되는 통치 형태에 내부로 합성시키는 이런 뉘앙스를 띄고 있는 문장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 왜 그 독재자의 딸의 샤먼의 구원자란 그 이미지에서처럼 이제 그 이미지의 그 본원적인 부분이 화폐 칼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신적인 그 화폐가 신의 외화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띄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성의 권력과 속의 권력이 같이 일체가 되어 있는 이유일체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 정과 지 강의 문제하고도 또 연결되고 분리마다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문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고민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더 들을 수 있는 말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뭐 호세 문장에서 바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모네스라고 부른다. 이래하여 바로 저 위대한 리바이언이 탄생한다. 좀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 불멸의 신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관계를 보장하는 현세의 신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서 아까 성 속의 문제나 성은 영원 불멸의 신입니다. 속은 모탈도 하신데 이게 도저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필멸의 신도 있고 사멸의 신도 있고 뭐 지상의 신도 있고 현세의 신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한다 이런 대목이
근대 국가론에서 이 저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위일체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불멸의 신과 불멸의 신과 현세의 신이라는 이 부분에 그 이제 비판을 가했던 사람, 그러니까 리바이어든, 혹시 리바이어든이 근대 주권론의 거의 아비처럼 아주 중요한 지점을 점하고 많은 후대의 부자들이 그걸 재생산했다는 것을 이제 푸코는 잘못된 부자 관계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홉스는 홉스의 리바이어든 그런 저자가 돼서 곤란하다 이게 푸코의 생각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41장을 직접 그 요기 41장 직접 읽고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그 41장에 나온 시는 서로 이어붙어 있어서 능히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은 나뉠 수 없다, 한 일체가 되어 있다 이런 문장으로 요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주제하는 힘이고 광채의 힘입니다. 그런 신성의 힘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 그 힘 안의 사회, 그 힘에 의해 합성되는 사회, 그 힘을 재생산하고 수호하는 사회가 우리들의 사회를 없앤 사회다 이렇게 문장을 쓰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리바이어든이 계약적 형태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회의 보호는 사회의 거덜남과 사회의 무화와 사회의 해체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서 문제를 맞춰서 하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주권, 호주 리바이어든 국가론 주권론 이런 것들이 자꾸 재생산되고 갱신되는 부분들을 이제 잘못된 부자관계로 지목했고, 그 홉스가 제거하려던 전쟁 상태가 실질적으로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한가지 토사게임의 단말이다. 이렇게 푸코는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리스크, 여기서 전쟁 상태, 홉스 리바이어든을 보시면은 전쟁 상태가 실질적인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위험과 위기의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 전쟁 상태는 진짜 늑대와 늑대를 잡아먹는 그런 실질적 전쟁이라고 느끼지만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중요한 핵심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을 도착하는 거다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부분은 이렇게 표상계획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윗부분이 그 문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연의 필요, 자연의 필요나 질서의 기능적 요구를 이렇게 만드는 망각, 환상, 거짓말 아래에서 전쟁을 재발견해야만 한다. 전쟁을 설명의 원리로서 재발견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전쟁을 부활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나지 못한 채 잠복하고 어렵다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전쟁을 떼어내고 많이 승자되고 싶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야 할 결정적인 전투로 전쟁을 이끌어야만 한다 이렇게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저기 위에 자연의 필요, 질서의 기능적 요구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자연 상태의 필연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홉스의 사고의 근본적인 부분에는 인간과 인간의 계약 그 본능의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양도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른바 자연 상태 이꼴 전쟁 상태가 된다. 그건 필연적인 거다. 이런 사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그 자연 상태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가 필연적이다라는 말은 그걸 뒤집으면 질서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위해서 본능이 양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망각과 환상과 거짓말을 이렇게 운명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뚫고 나가는 전쟁의 형태, 진정한 전쟁, 진정한 전쟁은 소레의 개념이기도 하고 맨남의 개념이기도 하고 푸코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그 왜 이 강의가 있고 이전입니까? 바로 그 안전영토이고 그 무려 그 바로 다음 해입니까? 그 이란에 직접 그 이란 혁명, 이란 정치신학적 혁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막 그 루프를 막 쓰지 않습니까? 그 루프를 쓰는 그 문맥 속에서 예를 들면 봉기란 무용한가? 봉기란 무용한가? 쓸모 없는가? 이런 이제 루프를 쓰면서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이란 혁명 속에서의 바로 이런 전쟁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정치신학적 문맥 속에서 혹은 이란적 메시아니즘의 문맥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 봉기란 무용한가? 하는 최근에 어떤 분이 번역을 해서 공개를 해놔서 읽어볼 수 있는 짧고 또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책 속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대목을 많은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 아까 홉스의 그 성 속의 유일체 문제
성숙의 일체 상태를 이제 비약을 무릅쓰고 이제 연결을 시켜본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 자본론의 이론 축적을 이제 마스가 표현하는 성부 성자의 문맥에 놓여있는 대목입니다. 이 비유의 형태가 마스의 정신경제학 비판의 문맥에서 얼마나 강력한 지위를 점하는가 이거를 확정 내리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도 마스에 대한 논문 그렇게 밀도 있지 않은데 일단은 이제 이 비유의 형식 상징의 형태를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다른 텍스트들과의 비교를 일치를 통해 가지고 자꾸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 문맥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 텍스트를 중시했습니다. 예, 처음 최초의 가치 처음에 토화된 가치로서의 자신을 인연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별한다. 이는 성부가 성자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부자는 둘 다 나이가 같고 또 실제로는 둘이 한국이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시범이라는 인연 가치에 의해서 비로소 최초의 토화된 배우는 자본으로 되고 그것이 자본으로 되자마자 즉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생겨나고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생겨나자마자 그 둘의 구별은 다시 소멸해버리고 둘은 하나 즉 핵심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의 위격의 일치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최초의 토화된 가치와 인연 가치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마스 홉스적 폐쇄랄까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주권적 이유일체와 경제적 축적의 이유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그 사회의 문제, 홉스의 문맥 속에서 사회 보호의 형태가 사회의 거듭남과 결합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장 읽을 수 있고, 앞에 여기 이제 성부성자의 일체로서 110원이라고 되어 있는, 저 증식된 자금이죠. 저 110원이 실제로, 110원이 이제 인격화된 신이라고 봤을 때, 그 신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라파르의 이 자본이라는 종교라는 글에, 그, 일종의 뭐랄까, 의미화됐다 할까요? 그러니까, 라파르드라는 라파르드가 말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때 나는 신, 그 자본입니다. 자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은 자본가에게 몸을 맡긴다. 나는 자본가들 사이에 몸을 놔둔다. 나는 인류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의 전지전능함의 일부를 그에게 양도한다. 자본가는 말한다. 사회 그것은 나다. 도덕성 그것은 나의 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라파르드의 문장 속에 그려 있습니다. 라파르드는 이렇게 정통적인 마크스주의 문맥 속에서 많이 타깃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나키즘적인 문맥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또 라파르드의 게을릴 수 있는 권리나 자본론 종교가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분석이 아니다, 분석을 실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저로서는 일단 판단되기 어렵고, 일단은 아까 마스의 그 문장에서 인용됐던 그 110원 증식된 자본 신이 그 말을 대신 들려주는 문맥에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그것은 나다, 도덕성 그것은 나의 사적이다. 이 말은 사회 그 자체가 축적의 대상,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축적의 대상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그 자체가 축적의 한 형태를 띈다는 것이죠. 사회가 축적의 기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적이라면 축적의 대상이 사회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문장에서는 사회 그 자체가 축적의 기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사회가 과연 그래도 되느냐라는 그런 대항강강 같은 것들이 도덕이라는 저 이름에 의해 가지고 항상 봉합되고 문화되고 재편성되고 합성되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써놓은 것이거든요. 사회적 특성의 기후는 자본가의 사적 이익으로서 주제된다. 우리들의 사회가 그래도 되는가라는 의문과 이고 결국에서는 안 된다는 대한강강은 도덕에 의해 보상, 위무, 봉합, 봉화된다. 자본가에게 도덕은 기술이고 축적의 기술이자 신의 은술이고 도덕은 신지파인이 나투어진 자본가의 매개를 통해 편지하는 성자, 인가치의 재생산 매개된다. 이렇게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위에 마크스 말한 사회는 아시다시피 거대한 상품의 집적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요 말을 구사로 받아 안 사람이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을 쓴 이제 기드보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펙타클 사회라는 것은 드보르 자체가 스펙타클 사회라는 저 말을 사회의 신성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축적의 문제가 신상의 문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혈화의 기독교의 본질에서 발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스펙타클 사회 자체가. 그런 문명에서 보혈화에 관한 보혈적 폐쇄로서의 사이비 신성체 비판 이런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펙타클 사회 그 자체가 내재 주거 삶의 가상적 활력의 구축을 통해서 삶을 관종의 대상으로 비삶으로 단순한 수단으로 정치 합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제1동적화하고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이제 표현된 부분, 그 시상,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회 신성체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 문명에서 이 신성체는 멸망을 항시 뒤로 유예시키는 그런 문명에서 막스, 기드로적 태제 속에 들어있는 사회는 불멸로 인도하는 종교적 원상복구의 문맥 속에 놓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트 벤자민도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앞에 그 글에서 자본주의는 종말까지 견디기로서의 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맥에서 종말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끝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혹은 끝이 온다 하더라도 그 끝을 진정한 끝으로 여기지 않고 끝을 그런 것을 다시 유예시키는 이런 방식의 자본주의의 함부성을 표현하는 그런 키워드가 불멸로 인도하는 종교적 원상복구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마스 드보르의 사회의 문맥도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 원상복구의 프로세스 속에 놓여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의 마무리된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왜 그 화폐 칼날이 떨어지는 그 단두대 그 문맥에 나왔던 그 왜 그 단체 행동권이라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막 바꿔치면 안 되려면 파워권 같은 것이기도 한데, 파워권은 아시다시피 그 공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승인된 폭력, 합법적 폭력이 있는 데가 파워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워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맥에서 그 파업권이라는 걸 갖다가 정치적 총파업과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이분법적으로 갈라던 사람이 조르소엘의 폭력 옹호의 철학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파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 같고, 앞부분에 푸코가 자연상태의 필연성 속에서 진정한 전쟁을 뜯어내려야 한다. 그걸 발굴해내야 한다. 진정한 전쟁의 개념의 탄생을 목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문명에서 파업은 사실은 파업은 실은 전쟁권의 형태, 파업권은 전쟁권의 형태를 띠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삼국사 정도 같은 의미를 보더라도 그 대단히 전투적이고 이미지 자체가 전투를 방불케하는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파업권과 전쟁권을 같이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을 유예하는 사회 신성체, 마치적 사회, 종교적 원상복구의 프로세스에 놓여있는 사회 이꼴 축적기계, 그 끝이 유예되는 그 체제에 맞서서 역사의 결말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하나의 이념을 대체시킬 수 있다. 이게 이 부분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결말, 역사의 종말이라는 하나의 이념과 그 이념은 마스의 역사학적 이념으로서의 전열, 낡은 본적 대지의 사실적 해체,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소련의 역사학적 이념으로서의 파도가 계속될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종교적인 원상복구력으로서의 정립적, 유지적 폭력, 중단과 정지를 결정하는 힘이 바로 파워권, 진정한 파워권, 이런 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런 거지만, 이 책이 사실 이런 문맥 속에서 쓰여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문장은, 그래서 바로 그런 이렇게 끝을 유예시키고, 종말을 한시적으로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한 동력으로 삼는, 종원 자체를 동력으로 삼는 그런 종교적 원상복구의 체제 속에서 묵시적이고 종원적인 역사의 이념에 뿌리박기 위한 사고와 표현의 방법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 직결의 이념으로 탄생 중인 게발트의 효력과 파장, 파쇄의 시간을 목격하고 인용하고 재기록할 수 있는 양심과 경로를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문명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책 속에 여러 장들을 나누고 장들 속에 여러 가지 전체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의 결말이라는 이념과 어떤 식으로 결부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론이 현장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낯설기에서 대상의 생성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럼 이론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이론이 될 수 있는 건지 여러모로 이렇게 실험해 보았던 책이 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정확히 한 시간 정도 이 정도. 네. 정확하게 한 시간을 해주셨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굉장히 그 중요한, 그리고 묵직한 주제들이 많이 강의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많을 테고, 또 막 발언을 하고 싶은, 점도 많이 있을 생각이 들어서, 토론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5분이니까, 아, 3시 5분이니까, 3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다리면서 이 시작은 강의로 했지만은 잠깐 간단하게 자기 좀 이렇게 인사 겸 소개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면은 좀 더 분위기가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까요? 네, 제가 둘러 돌아가는 거.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익균이라고 하고요. 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이라고 하고, 저도 이제 수업을 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 김영철이고요. 여기 김도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하고 있는데 좀 그 현대철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벤야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박세일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늘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숙고하던 중에 이번에 저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거 좀 보고 저도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또 많은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좀 배우고 왔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예. 어떤 제목의 책인가요? 예, 제가 지금 이번에 낸 것은 2021년 남북한 통일이라 해서 저는 이제 4년 후에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치 문제라든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트럼프 그 후보 시절에 3개월 전에 저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해서 그 여러 번 글을 냈고 그리고 당선되기 48시간 전에 프로테이지를 확실히 내가지고 그게 딱 들어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일종의 모르는 것은 그 예지력이라고, 그렇고 예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곳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
암이 이루어진다. 그게 노가 아닌가.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저하고 그 동갑생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마쳤는데 이번 통일 문제에도 저는 주로 그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번 이제 박근혜 그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느끼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만들어놔도 속에서 다 그런 걸 가지고 다 훔쳐가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차라리 안 보는 것이 그 말하자면 많은 상처를 덜 입고 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게 남북 문제가 이제 척추가 분질어져 있으니까 예, 지금 큰 대변이 열려 있으니까 이걸 치유해야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바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지금 이 자원론도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을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오늘 와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저는 뭐 아까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 사회 각 부분에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흥미로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토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책 제목이 신정정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겨레신문에 책을 들고 갔더니 그 이효진 기자가 책이 엄청 두껍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다고 두께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더라고 하면서 제목이 뭘 뜻하느냐라고 그 김정연 편집장한테 물었다고 해요. 우선 저자께서 한번 그 질문에 좀 쉽게 먼저 답을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이상하다면 이상한 제목이죠. 신정정치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뭔가 이게 말이 겹친 군더더기 같기도 하고 신정정치, 신정이 신정정치 아니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정정치 이렇게 분리를 하고 중간에 하이퍼를 집어 넣어놨는데 여기서 어떤 전략이 저 나름으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세 가지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그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이미지. 예를 들면 바로 그 이미지, 그 세 개의 꼬리, 세 개의 이미지, 그 세 개의 이미지가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제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 그 이미지가 신정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정정치는 뭐라고 이렇게 주권적 힘을 지니고 있는, 예를 들면 박근혜 주권적 힘을 지니고 있는 그 주권적 힘과 그리고 그 힘을 이제 정치로 활용하고 축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또 다른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재용이라는. 그래서 이 둘의 힘을 같이 합쳐놓은 상태가 신정정치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모든 활력과 정치적인 진료와 에너지들이 바로 그 신성에 의해서 장악되고 관리되고 조절되고 배분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신정정치, 하이퍼에 들어간 신정정치입니다. 성스러운 것이 정치적인 모든 에너지들을 관리한다 라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 뜻이고 근데 그 또 다른 뜻은 이 하이퍼는 두 가지 의미로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정정치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어떤 지배와 통치의 두 가지 위격과 힘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게 첫 번째 하이퍼의 의미라면 또 다른 하이퍼는 이 신정정치의 작동을 이렇게 끊는 거라는 이미지도 들어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로도 신정정치 사이에 하이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경정치의 일반 공식이랄까요? 신경정치의 작동 원리를 중단시키는 단절의 시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단절의 시공간들을 또 이 책의 2부, 부분을 빌고도 그렇지만 그렇게 바로 그 신경정치의 작동 원리를 단절시키고 정지시키는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힘이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단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경정치라는 그 첫 번째 의미, 아이폰에 들어간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성스러운 것에 의한 정치의 관리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깨어지고 정지되고 중단되는 시기, 중단되는 힘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이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써서 이 서문에 써놓은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신경정치라는 제목 하나가 하이퍼에 들어간 것은 축적론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법적론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 이런 이중성을 노렸습니다. 그 책의 그 표지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 칼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흑색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디자인하시는 분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은 바를 간단하게 좀 전했더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십자가의 상징인 것 같고 이게 달러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쳐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하고 네. 이게 어울리시나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 책을 이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를 이제 저도 받았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이제 요 이렇게 십자가의 달러가 된 그 아주 명시적인 이미지 하나를 편집부에서 찾아서 딱 받아봐서 아, 이 보도 자료에 이 이미지가 이렇게 도상화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신성의 형태와 그리고 또 자본의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들었던 의문이라거나 혹은 뭐 이견이라거나 주장 같은 게 있으면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이퍼니 이제 제목에서도 있지만 네. 글에서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네. G 하이폰 W G 다시 이런 식으로 하이퍼니 발견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그 하이퍼일 수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은 사실 G에서 G-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욕망들의 생산 양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반드시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 양식이 아니라 생성한다든지 뭐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자유의 어떤 복잡계의 월계에 의해서 정계를 시킨다든지 하는 양식들이 G에서 G-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어떤 생성의 원리가 된다는 것들의 전제 자체가 G에서 시작한다는 것들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매개체가 W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럼 G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뭐 프롤레타리아는 P겠죠. 이제 P고 W가 아니라 다른 생산 양식일 것이고 그리고 P-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것들은 또 뭐냐 그럼 G하고 P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 G하고 P의 관계가 마치 대립적인 관계처럼 조명이 되는 방식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책에서 염려가 되는 것들은 그런 어떤 대립적인 방법들이 그 이 G'의 관계 속에서 그 대척점으로 다른 어떤 대립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많이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G라는 것들의 중간인 W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품 생산 자체의 관계들에서 어떤 뭐 다른 복지라든가 삼인주의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책에서의 그 논의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질문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그 변화 자체를 대리물로 봐야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욕망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W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결과를 전술 부분 없는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도 발이 가능합니다. 그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GW, G프라임이라고 되는 이제 그 마크스의 정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이 이렇게 증식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이제 거기서 그 W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저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파업이라든지 이런 뭐 상품을 비어시켜서 팔아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유통이 문제도 생기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간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금융자본의 형태였습니다. G에서 곧바로 G로 가는 그래서 자본의 일반적인 단결체라고 막서 말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GW, G프라임에서 이거는 그 하이픈이 아니고 맞춤표 길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표시되는데 이제 그게 인간의 욕망이 사실 증식하는 거기도 하다라는 그런 문맥이라면은 동의할 수 있고 또 더 사고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식 G에서 G 프라임으로 바로 가는 이 정식이 그 정식의 형태를 정지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정식될 수 있는 혹은 그런 정식에 근거해서 다른 힘을 발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정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문맥에서 이 책 속에서 질문 들으면서 떠오른 거는 L에서 L 프라임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랑입니다. 마르크스가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유용성 넘어서 순수한 증여로서의 사랑의 형태. 그래서 그 사랑을 증여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가치가 투하돼서 증식된 가치가 돌아오는 것처럼 성과 성장의 관계처럼 유용성 넘어서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사랑으로서 돌아오는 그런 문맥을 월스트리트 정거 상황 속에서 L 맞춤표 L 프라임이라는 그런 정식 사랑의 개념으로서 그런 문장을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 질문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질문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아까 잠깐 말이 나온 거지만은 이 대목도 아까 전에 왜 그 경제학 철학 질문 연장선상에서 그 경제학 철학 수고의 네 번째 노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글 속에 왜 아까 전에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이 그리스도 세 번째 정식 왜 신학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 앞에 신이었고 신학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 중에 인간을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장에서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장들이지 않나. 그 사랑, 아까 그 G에서 바로 G프라임 가는 그 정식 속에서 그 사랑의 수수증여의 형태로 본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개념을 만들 수 있고 또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장.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서의 신, 그리스도 이런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낭만적인 문장으로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 현상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문장 자체는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당신과 이웃 사이의 매개자일 것이고 당신 자신에 의해서 나는 당신의 고유한 본질들의 보충으로 당신 자신의 필연적 일부로 인정되고 또 느껴지게 될 것이며 또한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개성적인 생명의 외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생명의 외화를 직접 창조할 것이고 나의 개성적인 활동 속에서 나는 직접적으로 나의 진정한 본성을 나의 인간적 본질을 나의 공동 본질을 입증하고 실현할 것이다. 게다가 이 관계는 상호적일 것이며 내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신 쪽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청정박스가 썼던 문장이고 경철수구의 바로 경철수구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어 사랑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대목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이게 매개자라는 말이 마시아에서는 중보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이죠. 매개자라 사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당신에게 있어서 나한테 큰 나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인간적 생산 속에서의 나는 바로 이렇게 외화되지 않는 노동을 하는 자이고 바로 그거는 당신을 보편적 힘의 형태로서의 유로 바로 매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그런 나인 거죠. 그런 문맥에서 이 대목을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생명의 외화를 정지시키고 또 창의적인 인간의 생명 활력을 창조해낸다 이런 문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의 문맥도 아까 나왔던 산파의 문맥하고도 개발태의 문맥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여러모로 관계를 막스의 여러 문장들과 조제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직접적 창조라 할까요? 그런 문맥에서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유가 포유가가 말한 그 유 거기 그 태지에 나오는 유죠. 예.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스의 유와 포유가의 유는. 글쎄요, 이 가통이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장르에서 장르라고 하는 거 영어로 그대로 써죠. 장르인데 개별자들을 횡단하는 범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 포유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처럼 인종과 다른 것을 가릴 때처럼 종처럼 나뉘어져 있는 어떤 것보다는 보편성을 뜻하는 말로서의 가통이라고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책이라고 책은 좀 이해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상품을 생산한다 그래서 있는데 자동차를 포드 공장이건 뭐 현대자동차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들이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경영해 가지고 생산한 다음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판매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소비가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동해 가고 시간적으로도 꽤 긴 시간을 이동한 다음에야 생산과 소비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죠. 근데 지금 막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한 어떤 경유 과정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좁은 공간으로 압축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윤인노 평론가님이 어떤 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발췌를 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다 읽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잖아요. 맞아 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나든 저게 뭘까? 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든 그것도 많이 생산 자격이니까요.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반대가 있다. 반대가 있다고도 뭔가 다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든 간에 어떤 생산물이, 생산이 직접적으로 타자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긍정적 향유이든 부정적 향유이든 향유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박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이 경험을 갖다가 이제 압축시킨 걸 풀어가지고 커다란 공간에서 사고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무슨 아프리카에서 근데 소비하는 사람이 어떠한 거리감도 없이, 야, 이거를 생산한 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정말 잘 만들었네. 뭐, 달력을 잘하지만 멋져.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무슨 화폐의 매개라거나,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어? 내가 얼마나 좀 잘나 보일까? 이런 식의, 지역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내가 향유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팽창된 공간에서도,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로한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되는 관계를 유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가 어떤 그 적대적, 관계라거나 어떤 단절이라거나 이런 걸 겪지 않으면서 흐름에 속에 직접적으로 어떤 생산자의 에너지를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때. 꼭 상대방하고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유적 체험을 하는 것일 텐데 바로 그런 것에 이제 막스가 붙이는 이름이 커뮤니즘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커뮤니즘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간들 사이의 공통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텍스트의 이제 취지라고 보고요. 포에르바가 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유학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차이가 있는지 같은지는 저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는 우선 윤 작가님께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심도 있게 또 보다 발전적으로 해석을 한 데 대해서 정말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질문을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 자본과 또 이 그리스도와의 종교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의 부공에서 평소에 제가 이제 그 궁금했던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뭐 알다시피 자본론이나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종교, 뭐 이슬람교 다 있지만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기에 많은 종교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물론 인간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게 나왔겠지만 오히려 이제 어린 소견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시해서 더 복잡해한 그런 측면도 있다.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기독교가 없었으면 십자군 전쟁 같은 거대한 전쟁이 없을 수도 있었잖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윤 작가님께서 이 자본론이 이제 뭐 대체적으로 지금 한계에 왔다. 모든 경제 이론이 한계에 왔다 그러는데 저는 윤 작가님이 그 반납하고 이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굉장히 앞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혹여 그런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계획을 가졌는지 뭐 그런 것 좀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교가 십자군에도 드셨지만 그 종교가 문제 복잡성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면도 있다 이거죠. 좋은 면도 많았지만 그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모든 비판의 전제다 이렇게 박사 말했던 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종교 비판 흔히 알고 있는 게 왜 그 알려진 말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거 사고해 볼 수 있는 예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에 말 받아서 할 수 있는 말은 그 종교 비판이 모든 비판의 전제라고 했을 때 그 종교 비판은 마르크스한테는 대단히 유물론적인 것으로 절대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물론적인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인용하고 또 관계의 배치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인용했던 그 한 대목이 있는데 막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마침 이게 인용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연결되어 있는 대목, 바로 앞페이지 이 대목입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의 각주 하나에 붙어있는 대목에서 이제 떼온 문장이거든요. 긴 각주. 찾아보기 어려운 긴 각주 중에 하나인데 이 문장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앞에도 인용하고 뒤에도 인용하고 중간에도 인용하고 또 다른 거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사실 종교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만든 흐릿한 환영들의 세속적 핵심을 분석해 찾아내는 것은 삶의 실제적 관계들로부터 그의 상하는 관계의 신성화된 형태를 펼쳐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쉽다. 후자의 길만이 유일하게 유물론적이고 따라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방법이다. 거의 이제 이 문장을 여러 번 변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그런 문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기 마르크스의 저작 속에 드러나는 그런 신학의 문맥, 신학적 비유, 상징 이런 것들과 또 마르크스가 말하는 삼위일체 정신 그리고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자본의 증식, 일반 공식이 선부승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 사상에서 마르크스 증식인자 비판의 문맥에서 어떤 강도를 갖는 건지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혁신적인 걸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공부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의 동력도 사실은 아까 전에 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압에서는 그리스도, 뭐 인간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리스도 화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해서 이런 문장도 중요한 키워드로 보여지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문장이 조금 꼬아져 있는 것 같지만 대비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대비 속에서 의미를 발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충분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 이 문맥이. 중요한 부분은 삶의 중요한 삶의 사회적 삶의 사회적 삶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 삶의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으로 신성화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성화된 것들을 뽑아가지고 비판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것이 사실 그냥 종교를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런 사회적 삶의 관계에서 신성화되어 있는 형태를 발굴해내는 것이 유물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덧붙여서 그게 과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모로 생각을 촉발시키는 그런 문장입니다. 조금 더 이런 문장을 공부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향후의 작업이에요.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경력을 짓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장만 보면은, 유물론적인 길이 흰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잡성의 그 숲을 헤쳐나가는 작업이니까, 어려운, 경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떤, 데서는 쉽게 글을 써라, 쉽게 말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유익한 주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거쳐가는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 혁신적 프로젝트에 대한 그 주문이, 좀 겸손하게 피해가셨지만, 내적으로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작업으로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또 다른 분들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문학하시는 분들
마지막 평론가이신데, 이 발표한 주제는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정치경제학적인 언어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이 엮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아 안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지점을 한번 좀 일부러라도 좀 찾아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거나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작가님을 초면에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지점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그 담론이 사실은 이렇게 벽을 쌓아서 정치적이다, 종교적이다 해서 이 사안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간다. 모든 그렇게 종착 말종주 아니겠어요? 모든 학문의 종착점은 종교에 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다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절대론자적으로 해서 특히 한국적으로 보면 너무 그 한국적인 그 종교성을 가져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사건 같이 거기도 말하자면 무당이다 하는 그런 종류의 이론으로서 너무 미쳐있다 이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게 개방적이고 투명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도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큰 그 전환점이 되고 또 미래를 나가는데 우리 민족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제 문화평론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평론가라는 제가 스스로 문화평론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자의식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책 속에는 그 주제 사람하고라는 작가의 소설 장편 소설 한 편을 분석한 그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문학 텍스트 분석도 이런 실학적 문학을 쓰시는 이승우 작가라든지 또 지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은 황정은 같은 젊은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읽고 이제 그게 편을 썼는데 이렇게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런 게 말씀드렸던 거하고 문화 작품을 읽을 때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람하고 그 작품을 예로 들면은 그 작품을 이렇게 읽고 그거를 이런 방식의 언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의 언어인데 그리고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사실은 비교적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엄밀한 인용이 아니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런 정치경제학적인 사고 철학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전통적인 문학 비평하고는 다른 방식의 사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얻는 문학 텍스트에서 얻는 지혜가 사실 여러모로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문학평론가라는 직함 이 앞에 붙어 있는 거하고 이 책 속에서 놓여 있는 위치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시너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런 문맥에서는 문학평론가 실제로 또 그 30년대의 문학을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문학을 공부를 했었고 또 친일문학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물론 거기서 정치문학 이런 게 연계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문학에서 얻는 자양 부분이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비판하면 비판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비판되어야 하는 문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비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복잡하면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정확하게 말씀주시면 문학평론가라는 직함을 걸고 문장을 이렇게 쓰는데 그 문장은 적확하게 사대를 지시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 속에서 쓰다 보니까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의 자의식은 그 지점에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 회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말과 글은 쉽게 표현하고 쉽게 하라는 게 앞으로 대세가 돼요. 좀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 지금 저서에서 말거리 보면 우리 작가님이 심도 있게 그렇게 그 사안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일반인들 보면 좀 거부감이 있어 어려워요. 그러나 이건 어렵게 안 들어갈 수 없는 용어들이 출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섬세하게 숙고해서 내는 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그 향기가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문학평론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학평론집이라기보다는 문학평론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막스나 이제 베냐민, 푸코 이런 사람들의 텍스트들을 오늘 이제 강의를 위해서 그 발췌를 해 오셨는데, 우리 문학 개념이 자본론 같은 걸 문학에서 자꾸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라거나 시라거나 피곡 같은 거 이런 아주 전형화된 전통적 장르만을 문학으로 고려하고 자본론을 비롯해서 베냐민의 다양한 유고들을 포함한 저작들, 북구의 저작들을 문학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면 문학이 엄청 가난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양의 뭐 리트라추어라고 하는 건 레트로 되어 있으면, 문자로 되어 있으면 다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문필적 활동, 문헌, 이게 리트라추어의 번역으로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게 보면은 지금 다 문학들에 대한 일련의 비평 작업들을 갖고 오늘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문학 비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에 접근해 가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자들이 박스의 텍스트를 읽을 때하고 문학 비평을 하거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박스의 텍스트를 읽을 때는 상당히 접근법이 달라져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내용 그 자체의 논리적 조직구조에 주로 충실하다고 한다면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문면 너머를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거나 태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텍스트를 놓고서도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학하는 사람은 함축적인 것을 중시하고 정치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막 쓸 때는 객관적인 거, 이런 걸 중시하고 해서 서로 동의함을 다르게 읽어내는 작업이라서 이 텍스트에는 이미 문학 비평적 뭐 향기라는 향기가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문학 비평서라고 부른다고 해서 전혀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들어서 봅니다. 이제 떠나고 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선생님 책을 읽고 신학하신 줄 알았어요. 보레포드 나오신 분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선생님의 이렇게 그 어떤 접근이랄까 이런 것들이 해방신학에서도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은 돌에 대해서 만몰에 대한 해석들을 하면서 만몰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해낸다든지 하는 텍스트들이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과의 차별성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제가 깨달았는데, 바로 이제 그 유물론적이라는 게 큰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해방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몰에 대한 분석들을 해냈지만은 그게 이제 구원론이라든가 성령론으로 다시 이제 화해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재영토화된다고 그럴까, 그런 면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것들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제 생각이 신학 측하고의 선생님의 어떤 차별성은 뭐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저는 해방신학 이렇게 읽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민중신학 같은서 나왔던 민중신학 그런 저자 그 연구 층이 두텁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그 민중신학의 이제 3세대 4세대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가 있고 또 많이 질문도 던지고 또 질문도 받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에서 민중신학의 전통신학을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런 텍스트들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원의 문제가 사실 구원이라는 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런 문명 속에서 구원의 문제는 중요해지는데, 그 구원이 말 그대로 휴거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고요, 대단히 정치적 문맥 속에서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발트 벤자민이 되지만, 발트 벤자민이 그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그 짧은 글 속에서 이제 썼던 문장 중에 하나는 구원하면서 절멸시키는 권력으로서의 결산이란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어떤 통치의 한 형태로서의 결산적 권력을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구원과 절멸, 구원과 살인, 이런 것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살인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절멸의 문제, 이런 부분이 딱 맞닥뜨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를 이렇게 신과 연관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리바연도 뭐 좀 애국가를 봐도 하느님이 보호가 나오고, 미국 그 이렇게 대통령 취임선거 하면 뭐 성경에다 손을 올려놓고 하는, 또 기독교를 아주 좀 잘 믿는 분들은 또 신이 직접 이렇게 어떤 선미로 학교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것들이 많이 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번에 한 작업에 그런 것들과 좀 구별된 점들은 어떤 면에서 특징이 좀 있으신가? 그런 부분, 아무래도 그, 이렇게, 이제 글쓰기의 방향, 글쓰기의 대상이 되고, 글쓰기 때, 이제 용도에 항상 두게 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현장을 일단 사고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그 세월호 문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많은 부분 갈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 꼭 이 정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갈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힘이 있을까? 이론이 현장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이론의 변형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구체적인 현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 2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러 관점화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추상적인데 그 추상성은 현장을 다루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서 추상성이 필요했던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앞부분에 여러 저작들과 제 작업의 변별점이나 차이점이 꼭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 정확히 모르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 비평의 대상이 현장과 이론의 관계에 많은 부분 찍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도 그 추상성을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 이거는 안 좋은 분들이다 라고만 비판받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변수가 블로그 같은 걸 지금 저기 이렇게 맨날 찾아가서 읽을 것 같아요. 그런 시도가 그 제가 발견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관념화되고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거든. 자기감도 뭐 그 박근혜 자기감은 진짜 아니 지금 하여튼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의 그 일상적으로 놓쳤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의 관점으로 풀어나가시고 그러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누구야?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행동이라거나 그것 대비되어서 저평가 하여튼 행동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행동이. 네. 특히 이제 지금의 우리 삶에서 말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말을 아름답게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노동을 통해서 상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한국말은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어려움이 없겠지만 말이죠.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그 부분에 그 충실을 하다고 하는 게 비난받아야 될 하등에 그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 광화문에 나갔더니 촛불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다음 주에 촛불이 예정되어 있는데 23차 촛불이니까 22번 주말 정기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정기성은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거기에 이 책의 특장이니까 골리앗을 다루고 전문가? 예, 정부 인재론에 노동해방론 다루면서 90년에 골리앗 분석한 텍스트가 있는데 거라면 그게 한 10몇천 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6명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큰 노란색 그냥 세월호와 연대를 표현한 거겠지만 플래카드도 노란으로 하고 노란색 플래카드가 아예 그 빌딩의 위층을 뒤덮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데 나중에 그 그전 청소 노동자들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속노조가 같이 이제 공동
집회를 보셨었는데, 그, 고공농성 하는 분하고 영상통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게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언을 하는 장면이 스크린에 비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하는데, 한 사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엄청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막 힘을 주고, 보통, 저기, 노동자들이 하는 약간 군대식, 발악식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로 말을 시작해, 나중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단식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번 울면서 이제 말을 잊지 못하는 그 상황이 한동안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이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불쑥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광고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5월 13일 날 다종지성의 정원이 그 막스 코뮤나를레의 그 세션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 막스 코뮤나를레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리고요. 그 사인 날이 13일 날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그 있는데, 주제는 2016년 촛불 다중혁명과 한국 사회의 이행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여기 뭐 이정석 선생님이나 윤인노 선생님께서도 발표자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면은 누구나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같이 와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갈무리 출판사에서는 책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뭐 불가능할 때도 없잖아요.있지만 저자들의 강연이라거나 혹은 강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는 서평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번 주제는 그 제가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절대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5월 초순경 한 10 며칠경에 내고, 6월 초에 이 주제를 맡고 서평 모임을 갔던 강연을 하던 그 자리를 가질까 생각하니까, 그때도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참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또 뭐 그렇게 알리거나 전할 말씀 계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걸로 오늘 윤인로 평론가님의 그 신정 정치 출판 기념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